마이애미비치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며 시 당국이 통행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 아파트 수영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해 학생 한 명이 숨졌습니다.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치과 의사가 아내를 독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에서는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탄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아 5명의 청소년들이 사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가족들을 구하고 본인은 생을 마감해버린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남가주에 또다시 겨울 폭풍이 접근하면서 오늘 밤부터 수요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서꾼의 천정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인 UBS가 위기설이돈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할 것을 결정하면서 금융시장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은행 연쇄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며 은행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무구조 악화로 위기설에 휩싸인 크레딧 스위스를 스위스 1위 투자은행 UBS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발 호재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뉴욕 증시도 주요지수 모두 오름세로 장을 마쳤지만 실리콘밸리 은행발 중소은행 연쇄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좀처럼 위기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오늘도 주가가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First Republic is an interesting example of investors, I think, anticipating a problem where none exists. But the very anticipation and the drawdown in their deposit base has put the bank at some degree of risk.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300억 달러를 긴급 예치하기로 한 미국 대형은행들이 직접 투자 등을 포함한 2차 구제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지역 중소은행발 금융 혼란이 결국 실물 경제로 옮겨가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지역 중소은행들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줄이게 되면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미국 전체 대출에서 지역은행 비중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미국 경제가 앞으로 1년 안에 침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을 기존 25%에서 35%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연방준비제도의 강력 긴축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할 거란 무천륙, 이른바 노랜딩 시나리오까지 거론될 정도로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연쇄 은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미국 경제도 침체될 거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노사협상 결렬로 3일간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교육군의 모든 학교도 휴교에 돌입합니다. LA 통합교육부와 교직원 노조는 근무 여건 개선을 놓고 그동안 협상을 벌여왔지만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교육부 측은 오늘도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안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 측은 예정대로 내일부터 3일간 파업에 들어가게 되고 LA 통합교육군의 모든 학교는 3일간 문을 닫게 됩니다. 파업은 카페테리아 직원과 스쿨버스 운전기사, 청소부 등 직원 노조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3만여 명 규모의 교원 노조 역시 이번 파업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밝혔습니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며 시 당국이 통행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 시 당국이
최근 봄방학을 맞아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19일 자정부터 20일 새벽 6시 사이에 통행금지 명령을 발동시켰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추가로 통금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통금은 봄방학 기간 파티 장소로 인기가 있는 사우스비치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통금 시간 해당 지역 식당 역시 접객이 금지되고 일부 도로는 봉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 이외 외부인은 호텔 예약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통금령은 17일 밤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데 이어 19일 새벽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면서 발동됐습니다. 댄 갤버 마이애미 비치 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군중과 총기류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금 발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 당국은 20일 회의를 열어 다음 주 이후 추가 규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애미 비치 시는 지난해에도 두 건의 총격 사건 이후 심야 시간 통금을 발령한 적이 있으며 2년 전에는 봄방학 기간 약 1,000명을 체포하고 수십 정의 총기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평화로운 마을에 봄방학마다 술과 고성, 총기 폭력이 급증하는 데 지쳤다며 봄방학을 원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수사당국에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아파트 수영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쯤 산타클라리타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수영장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성인 남성과 16세 소년을 발견했다면서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두 명이 흰색 차를 타고 도주했다는 제보를 받고 추적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나섰습니다. 텍사스주 알링턴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해 학생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5분쯤 텍사스주 알링턴의 라마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남학생 한 명이 총격을 받아 숨지고 여학생 한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0대 청소년 한 명을 체포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를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학교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총격을 가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불특정 다수를 노린 총기 난사 사건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알링턴 교육당국은 총격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내일 하루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치과의사가 아내를 독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에서는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탄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아 5명의 청소년들이 사망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치과의사가 아내를 독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콜로라도주 오로라시 경찰국은 지난 19일 치과의사 제임스 톨리버 크레이크를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크레이크는 지난 15일 두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데리고 인근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아내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됐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에 의존했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습니다. 병원 측에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의 사망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아내는 독극물 중독으로 밝혀졌으며 결국 남편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계산된 살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네티컷에 사는 10대들이 뉴욕에서 차량 사고를 일으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요일 새벽 16세 소년이 운전하던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 안에 있던 3명의 소년들과 2명의 소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이들의 연령대는 8세에서 17세 사이로 알려졌으며 SUV의 트렁크 쪽에 탑승했던 9세 소년은 가까스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There is a survivor, Abraham Billups, age 9. The driver, Malik Smith, did not have a Connecticut nor a New York driver's license or a permit. 경찰은 무면허 운전자의 주의가 산만했거나 졸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가족들을 구하고 본인은 생을 마감해버린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크힐시에 위치한 가정집에 불이 난 것은 지난 12일 아침. 16세 소년 조던 웰스는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됐습니다. 집안에는 모두 11명이 있었는데 웰스는 9살 난 여동생을 먼저 깨운 뒤 다른 가족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지기 시작했고 가족들을 깨우던 웰스는 다량의 가스를 흡입해 결국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웰스의 시체는 현관 인근에 있었고 반려견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웰스에 대해 평소에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등 배려심 깊은 학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남가주에 또다시 겨울 폭풍이 접근하면서 오늘 밤부터 수요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알래스카만의 저기압이 태평양을 따라 남하하다 캘리포니아주 해안에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량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이 저기압은 어제부터 캘리포니아주 곳곳에 비를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대부분의 지역에 오늘부터 수요일인 모레까지 비가 내리는데 지역에 따라 1에서 3인치의 강우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악이나 언덕 지역은 최고 4인치까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기존에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다시 비가 내려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빗길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인신매매, 아동 노동 등이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2022년 인권보고서에 서문해서 북한은 1949년 이후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북한에는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은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같은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다고도 기록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붙잡아 가혹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자행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죽거나 강제 낙태가 이루어진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유린은 북한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정부 들어 세 번째 인권 보고서를 공개하며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This report makes a factual, objective and rigorous accounting of human rights conditions around the world, looking at nearly 200 countries and territories. And importantly, it applies the same standards to everyone.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는 형사적 명예훼손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의 부패, 젠더 폭력에 대한 조사 부족을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당시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 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일련의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인권보고서에서 거론된 대장동 사건은 올해도 정부 부패를 적시하는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전 세계 19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미 국무장관은 미국도 인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민주주의 국가를 결정짓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러시아 국빈 방문을 시작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3년 만에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맞았습니다. 서로를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른 두 정상은 비공식 1대1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달 제안한 평화협상 개시 등 12가지 안을 존중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며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두 나라가 세운 목표를 함께 달성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中方高度重视啊中俄关系这个呢是它有着历史逻辑 회담은 만찬까지 이어져 4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양자 협력은 물론 우크라이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공식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9시 크렘린궁에서 양자회담과 외교, 국방, 경제 분야 대표단이 배석한 확대 회담까지 이어집니다. 크렘린궁은 경제협력뿐 아니라 군사기술협력 등 여러 양자협정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첨가물이 들어간 사탕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이 이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46지구 제시 가브리엘 하원 의원은 첨가물이 들어간 사탕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시 가브리엘 의원은 발암 물질이 첨가된 사탕을 어린이들이 섭취하면 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스키틀즈와 사워패치 키즈, 젤리빈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사탕들이 판매 금지 대상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들 사탕에는 브롬산 칼륨, 이산화 티탄 등 유해 성분 5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에는 이 같은 첨가물이 포함된 사탕의 판매를 금지하고 나아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제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팬데믹 이후 직장을 잃은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높아진 보육비 부담에 아직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밴쿠버 아메리카의 분석 결과 팬데믹 기간 실직한 뒤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한 사람은 38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가장 활발한 경제 활동을 펼치는 연령대인 25세부터 54세 사이로 나타났는데 보육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데이케어와 프리스쿨 등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려면 적게는 매월 $700부터 많게는 $1,500가량을 지불해야 하는데 물가 상승으로 주거비 등 생활비가 크게 높아진 상태에서 보육비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보육 서비스 부족과 조기 퇴직, 질병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구직 활동이 위축돼 지난 1월 실업률이 53년 만에 최저인 3.4%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부터 시작된 소매점 손실액 증가 원인이 도난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매점 절도가 단순 범죄를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전국 소매업 연맹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소매업의 손실액은 94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0년 908억 달러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손실액 증가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도난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소매점주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전체 절도는 73.2%, 조직 범죄단과 종업원 절도는 71.4%씩 늘었습니다. FBI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소매점 도난 사건은 54만 8천 건으로 전체 절도 사건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절도 범죄의 검거 건수가 49건당 한 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매년 2,600만 건으로 추정됩니다. 소매업 리더스 연합의 리사 러브루노 부사장은 소매업 절도가 갈수록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범죄단은 CBS와 월그린, 타겟에서만 800만 달러어치를 훔치고 창고에 건강, 미용 제품만 5천만 달러어치를 쌓아놓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전국 소매업 연맹 조사에서는 소매점 절도의 조직 범죄 증가율이 2021년 26.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매점의 80%가 절도뿐만 아니라 폭력과 공격적 행동을 경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절도가 심각해진 원인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판매와 구매가 일상이 될 정도로 익숙해지면서 훔친 물건의 판로가 넓어진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매점 범죄가 조직화했고 행태도 대담하고 폭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CBS의 마이클 디엔젤리스 대변인은 코로나 이후 도난 건수가 30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CBS 맨해튼 점포는 두 달 사이에 2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도둑맞았습니다. 물품 보관 창고와 운반 트럭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도난품의 상당수는 아마존이나 이베이,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 팔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한국 기업이 독자 개발한 첫 우주 발사체 한비 TLV가 브라질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연기와 불꽃을 내뿜으며 로켓이 하늘로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우리 민간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5년여간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 한비 TLV입니다. 아파트 6층 정도인 16m 높이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의 장점을 결합한 1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국내 최초로 장착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용 발사체로 발사 후 4분 33초 동안 우주를 향해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발사장을 제공한 브라질 공군과 함께 수차례 준비와 연기를 거듭한 끝에 발사가 진행됐습니다. Em que pese todos os atores que participaram, Departamento de Ciência e Tecnologia Aeroespacial, o Centro de Lançamento de Alcântara, vários institutos do departamento participaram, o IFI, o IAE, o Centro de Lançamento de Alcântara, ele teve um salto muito grande. 업체 측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토대로 내년에는 소형 위성을 탑재한 한빛 나노를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성 수요 증가로 세계 우주 발사 시장은 지난해 18조 원에서 2029년엔 4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주도로 개발된 나로호, 누리호 등과 달리 국내에서도 민간 기업이 본격적으로 소형 발사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시험 발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노하우들은 향후 당사의 핵심 기술력이 되고요. 비행 성능 시험은 우주 발사체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해 거쳐야 할 중요한 개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공군과 함께 비행 자료를 종합 분석한 뒤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서꾼의 천종 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